안녕하세요. 바른집 양반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딱 3년 뒤에 후회할 인테리어 10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. 인테리어 공사 혹시 지금 생각 중이시라면 이 영상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.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. 자, 제일 먼저 너무 비싼 타일입니다. 레노베이션 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일이에요. 이 공임만 비싼 게 아니라 타일 자재값도 비싼 거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. 사실 타일이라는 재료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재료가 없어요. 이 싼 타일하고 비싼 타일과의 그 가격 차이가 몇십 배도 더 나는데요. 그래서 이게 계속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부터 비싼 타일을 보다 보면 비싼 타일만 보입니다. 싼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죠? 이제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. 솔직히 비싼 타일로 한다고 예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.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타일에 쓸 수 있는 그 적당한 돈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다음 그 금액에 안에서 그 맞는 타일 중에 최대한 예쁘고 잘 어울리는 걸 고르면 됩니다. 물론 비싼 타일이 좋죠. 비싼 타일이 좋긴 한데 싼 타일도 잘 찾아보면 그 중에 예쁜 거 많아요. 그 집 전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죠.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고급 타일이 아니라면 이 패턴이 많이 없는 그 자연색 계열의 타일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미니멀 스타일이에요. 이 미니멀한 스타일 인테리어가 또 요즘 핫하던데 이게 또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. 특히 왜 이제 하얀 그 페인트 마감으로 된 벽에 나무 원목 같은 거 이런 거 가구나 소품 조합들 뭔지 아시겠죠? 뭐 신혼부부 스타일 이제 이거 유행 지나갑니다. 그 미니멀한 디자인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그 라이프 스타일이 미니멀하지도 않은데 미니멀하게 인테리어를 하면 물건들이 막 집안에 굴러다니게 되고 결국엔 그 미니멀한 창고처럼 됩니다. 아니, 저도 미니멀한 스타일 좋아합니다. 좋아해요. 까는 게 아니에요. 단지 그 미니멀한 분위기를 잘 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. 물건이 여기저기 놓이게 되면은 망하는 인테리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은 욕실 가벽입니다.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반건식이나 건식 화장실로 많이 바꾸는 것 같던데 샤워하는 공간을 나누려고 그 욕실 안에 벽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고 또 그 저 개인적으로도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런데 반드시 그 욕실 공간이 충분해야 됩니다. 만약에 욕실이 좁은데 또 거기서 벽으로 공간을 나누면 자칫 그 좁은 욕실이 더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좁은 욕실이라면은 벽을 만드는 것보다 통유리 같은 걸로 그 샤워 공간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 추천합니다. 공간이 시야에 다 들어와야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. 뭐 물론 유리라면은 그 관리 잘 해줘야 되겠죠. 그리고 대리석 패턴 타일입니다. 그 레노베이션 우리 기왕 돈 들여서 하는데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급스럽고 또 럭셔리한 분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가 이 대리석 패턴의 타일인데요. 이건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패턴이라 그 다양한 크기 그리고 이제 그 패턴 디자인으로 나옵니다.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재료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중에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싼 타일들이 있어요. 그 좀 싼 타일들은 이 패턴이 몇 개 없고 또 이제 그 패턴들이 너무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상 시공해 놓으면은 별로인 경우도 많아요. 그냥 타일 샵에서 낱장만 놓고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넓은 공간에 그거를 시공을 해 놓으면은 싼 타일인데 패턴이 몇 개 없으면은 막 정신 없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패턴을 좋아하시면은 좀 큰 사이즈 타일로 고르는 게 좋아요. 900mm 이상 되는 걸로. 그래야 진짜 이게 고급스럽게 나와요. 작년에 이제 했던 공사 중에 한 클라이언트가 이 대리석 타일에 너무 꽂혀가지고 집 전체를 그 대리석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큰 사이즈인 1200x600 짜리 타일로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. 물론 잡은 고급스럽게 되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후회할 인테리어 디자인 다음은 아일랜드 벤치 쿡탑입니다. 주방에서 요리를 많이 하거나 이제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디자인이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. 이게 근데 또 장점 단점이 워낙 확실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. 이게 장점은 요리할 때 이제 벽이 아니라 그 메인 공간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
가족들하고 그 화목한 분위기에서 요리가 가능하고, 또 이제 이게 식탁으로 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사실 보기에는 좀 멋져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요리를 하면 기름이 온 사방으로 튀게 돼요. 막 삼겹살 같은 거 한번 굽고 나면은 대충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위에 달린 그 후드의 성능이 아주 좋지 않으면은 그 음식 냄새도 잘 안 빠지고 또 끈적한 그 기름기가 집 전체에 퍼지기 딱 좋습니다. 그 아일랜드 벤치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요리는 그래도 이제 벽을 바라보는 형태로 하는 게 실용적이고, 그리고 샹들리에 조명, 식탁 위나 거실 등의 이제 샹들리에 스타일로 이게 멋지게 된 조명들 많이들 했죠 그동안, 그죠? 근데 이것도 이제 유행이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아파트처럼 천정구가 높지 않은 집에서 그 디자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합니다.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 내려고 많이 하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또 청소하기도 여간 이게 불편합니다. 메리식 조명을 하시거나 좀 더 심플한 그 펜던트 라이트 아니면 이제 플로어 스탠드 같은 거로 분위기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로즈골드 메탈입니다. 로즈골드 메탈, 이거 뭐 많이들 본 적 있으시죠? 요즘에 막 우리 주얼리로도 많이들 하고 하는 뭐 그런 색깔인데,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외에서는 좀 이제 이게 블링블링한 주얼리 스타일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캐비넷 손잡이나 수전 같은 거 있죠? 그런 걸 이제 로즈골드 색상으로 많이들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유행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. 주얼리 느낌 나게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최근에는 그 어스 패턴이라고 하죠. 그 자연스러운 색감, 그 재료,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추세입니다. 인테리어 할 때 사실 골라야 될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재료 같은 거 있죠. 이런 것들은 진짜 신경 써서 잘 고르는 게 좋습니다. 가능하면 저는 이제 손 닿는 것들은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야 후회 안 해요 나중에. 과도한 장식 타일 보면 이제 그 모로칸 스타일 패턴 타일로 그 현관을 많이들 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.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. 집 전체가 이제 그런 컨셉이면 모르겠는데 현관만 갑자기 그런 이제 강한 패턴을 넣으면 어색하겠죠? 요즘엔 그리고 그 헥사곤 타일도 많이들 하던데 전 이것도 별로 추천 안 해요. 괜히 그 시공비만 더 들고 금방 질립니다. 바닥 타일은 가능하면 그 배경이 되어야지 너무 튀어갖고 자기가 주제가 되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. 심플한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 무몰딩 디자인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미니멀한 디자인이 유행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몰딩도 그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. 예전처럼 체리색 그 필름지로 된 그런 좀 몰딩은 촌스럽긴 해요. 그렇다고 그 몰딩 자체를 없앤 디자인보다는 벽 색깔이랑 좀 잘 어울리게 그리고 좀 심플한 디자인이나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몰딩도 요즘 많으니까 좋은 재료로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. 특히 이제 걸레 바지는 없으면 그 벽이 지저분해져서 별로 안 좋아요. 나중에 이제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뭐 청소 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래쪽 모서리가 엄청 빨리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그 무몰딩으로 하기보다는 주거 공간에서는 심플한 디자인의 몰딩이 그래도 있는 게 좋습니다. 훨씬 실용적이에요, 그게. 그 다음 원목마루. 야, 이 원목마루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. 사실 바닥 난방을 위주로 하는 이제 우리 한국 집에서는 솔직히 조금 안 맞긴 해요. 열과 또 습기 때문에 변형이 오기도 쉽고 그래서 좀 안 맞는 재료긴 하지만 나무 패턴을 좋아한다면은 원목보다는 그 원목 모양 장판을 깐다거나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그 나무 모양의 타일도 좋습니다. 요즘에 그 타일 패턴이 되게 진짜 엄청 리얼하게 잘 나와서 감쪽 같아요. 비싸서 그렇지. 인테리어라는 게 한두 번, 평생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뭐 그런 일이다 보니까 경험치가 작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인 실수나 기능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서 간접적인 경험치라도 아주 중요해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은 실수하실 확률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진짜예요. 자, 양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